알아요? 메이크업 전 프라이머를 이용해 모공을 매끈하게 정리해주세요. 이렇게요. 수분감이 많은 그린 베이스를 사용해 얼굴의 붉은기를 잡아주면서 수분감도 함께 넣어줄게요. 화사하면서도 광택감이 잘 살아나게 해주기 위해 펄 베이스 제품 대신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줄게요. 볼 위에 하이라이트를 발라준 뒤 브러쉬를 이용해 잘 펴발라주세요. 뽀송한 마무리감을 가진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뽀송하면서도 윤기나는 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. 파운데이션은 퍼플을 이용해 얇게 펴발라주세요. 이때 퍼플을 밀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. 그래야 하이라이트의 광이 잘 살아나요. 컨실러를 콕 찍어주고 톡톡 두드리듯 브러쉬로 커버해주세요. 음영 섀도우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세요. 김소연은 내추럴 메이크업이라 색조가 화려하게 들어가기보단 음영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답니다. 브러쉬를 이용해 점막부터 아이라인을 그려주세요. 전체적으로 점막을 얇게 메꿔준 뒤에 눈꼬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살짝만 빼주시면 돼요. 마스카라는 가볍게 발라주세요. 너무 과하게 바르는 것보단 자연스럽게 발라주시는 게 더 좋아요. 눈썹도 자연스럽게. 역시 김소연 메이크업에서는 색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다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돌아와 쉐딩을 넣어볼게요. 색조를 자연스럽게 해서 아무래도 좀 밋밋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살려서 좀 더 입체적인 얼굴을 만들어주세요. 하이라이트는 미리 한번 넣어준 뒤에 마무리로 한번 더 넣어줘서 속부터 차오르는 예쁜 광택감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. 촉촉한 핑크 립글로즈를 이용해 원래 내 입술 컬러인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촉촉 핑크 립을 완성해주시면 된답니다.